안녕하십니까.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. 최근 일교차가 커지면서 올가을 설악산의 첫 서리가 관측됐습니다. 기상청과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에 따르면 오늘 오전 4시 39분쯤 중청대피소 기온이 3.3도까지 떨어지는 등 쌀쌀한 날씨를 보이면서 올가을 첫 서리가 내렸습니다. 중청대피소는 기상청 공식 관측 지점이 아니어서 따로 기록이 있지는 않지만 올해 첫 서리는 2000년 이후 가장 빠른 첫 서리일로 알려진 2011년 9월 22일보다 하루 빨라 가장 이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내일도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져 아침 최저기온은 대관령과 태백 5, 6도, 동해안 11에서 13도, 낮 최고기온은 산지 19에서 21도, 동해안은 22에서 24도로 예상됩니다. 또 밤새 산지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.